안녕하세요, 샤샤예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티룸에 방문할 거예요. 영국 여행했을 때 세상 맛있는 티와 스콘을 맛보고 취향이 확고해졌어요. 정말 잘 만든 스콘을 먹고 싶어서 마스크를 장착하고 다녀왔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음이네요. 벚꽃이 필 때 다녀와서 도로 옆 벚꽃 구경도 함께 했어요. 걸어가다가 마주한 나무들이 너무 예뻐서 잠시 구경했어요. 새 다다른 티루마. 미리 예약해서 바로 앉은 창가 쪽 자리. 애프터눈 티 세트를 예약해 두어서 차 종류를 먼저 골랐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콘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나 스콘 종류가 많지만 저는 플레인 스콘에 딸기잼, 클로티드 크림을 발라먹는 게 최애. 이 테이블 보아 식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곧이어 나온 핏밥과 컵도 제 취향 저격이죠. 핏밥에 하트가 있어요. 애프터눈 티 세트가 등장하고 사장님이 오늘 나온 메뉴에 대해 설명을 해줘요.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이 끝나고 먹기 전 사진을 찍을 시간. 눈으로 10분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360도에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쇼트 브레드인 우리 양순이부터 먹어볼게요. 쇼트 브레드는 스코틀랜드식 사브레 비스켓인데 엄청 부드럽고 바삭해서 차와 잘 어울려요. 바삭바삭 보들보들 정말 맛있어요. 구운 빵의 대표 스콘. 반을 갈라서 잼과 클로티드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잼 먼저 바르고 클로티드 크림을 바르는 사람이 있고 크림을 먼저 바르고 잼을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쪽 면에 잼을, 한쪽 면에는 크림을 발라서 햄버거처럼 할 거예요. 애프터눈 티 먹을 때 순서는 맨 아래 칸부터 먹고 중간 그리고 맨 위쪽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은 첫 번째 샌드위치 칸. 정말 가끔 너무 영국에서 먹은 스콘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분위기도 맛도 향기도 모두 영국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친구는 클로티드 크림을 바르고 잼을 바르네요.
스템 다음 클로티드 크림. 여기서 맞고 틀린 건 없지만 영국 사람들은 이걸로 가끔 언쟁을 한다고 해요. 우아가 스콘도 같은 방법으로 먹을게요. 우아가 스콘은 블랙커런트 잼 먼저 바를 거예요. 블랙커런트는 새콤한 베리 맛이에요. 블랙커런트에는 비타민C와 칼슘, 인, 철 등이 많이 들어있다네요. 유럽에서는 즙이 많고 신맛이 강해서 잼이나 주스 또는 젤리로 만들어 먹어요. 레몬보다 비타민C 양이 높고 몸에도 좋다니 많이 먹고 싶네요. 두개 주문할 수 있어서 다음 티를 골랐어요. 차 먹방 시작. 아까는 귀여운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포근하면서 우아한 느낌. 이제 마지막 디저트를 먹어볼게요. 딸기 위에 금이라니. 딸기랑 크림 때문에 새콤하면서 엄청 달달할 것 같아요. 가정적이고 포근한 느낌을 받았던 애프터눈 티 타임. 고급스러운 테이블 린넨, 도자기 접시, 찻잔이 아름답게 놓여져 있었고, 무엇보다 좋은 친구와 함께 이 여유로운 오후 시간이 너무나 좋았답니다. 집에서 먹으려고 포장까지 완료했어요.